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종목 상담 시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홍기님이 질문 주셨는데, 앞전에 보유하고 있다가 청산하시고 다시 들어갔다 했습니다. 대덕전자 2월 1일날 들어갔다 했으니까, 야, 그러니까 좀 하신다니까. 여기 딱 들어갔다면 살만한 자리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홍기님 계십니까? 대덕전자 플러스권이었던 걸 내가 기억하거든. 여기서 사셨던 것 같았거든. 그래서 청산했다 했으니까 이거 온봉 떨어진 거 보고 청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 굿! 굿입니다. 잘 하세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기간에 우리 매수세가 좀 있고 저도 이 종목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5G PCB 그죠? 생산업체. 자, 안에 들어간 기판이거든요. 이제 프린티드 서킷 보드, 그죠? 안에 들어가는 전자 기판 같은 겁니다. 아, 발음 좋죠? 5G 관련이네. 야, 이건 좀 넣어놔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도. 그죠? 괜찮네요. 자, 그리고 또 얍삽하게 홍기님이 하셨던 거 5G에다가 이거 올려놓을게요. 자, 종목 추가 대덕전자. 옆에 있어요, 옆에. 옆에 넣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일 기법 쓰시면 되는 거죠. 20일 기법과 전고점을 돌파한지 여부를 보고, 이제 지지저항 가면 되는데, 맨 처음 저항은 전고점. 그 다음 뛰어넘으면 한 여기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자, 여기 지지권이고요. 20일 안 깨지면 홀딩. 그죠? 20일 깨지면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잽싸게 던지고 나중에 밀려줄 때 여기 밀려서 다시 반등 놓을 때 그때 매수하셔라. 첫 번째는 혹시나 밀릴 때 이야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잘 샀기 때문에. 근데 자, 본인이 할 줄 알고 미리 들어가서 청산하고 이날 은봉에 던졌다. 30일 날 은봉에 던졌다 하면 2번 눌러보십시오. 2번. 30일 날 던졌다. 2번. 아니면 다른 날이면 다른 날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이날 던졌을 것 같아. 제가 그런 의견도 드렸거든요. 얼만큼 왔으니까 은봉 크게 떨어지면 던져라고 이야기했거든, 분명히. 그거 잘 받아들였다면 이날 던졌고 이날 던지고 다시 이날 들어갔다면 뭐 거의 잘한 매매죠. 그리고 비교적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면서 목표치 인근까지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 Very good. 참 잘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팔아먹고 이거 며칠 빠지는 거 안 버티고 있다가 이 종목을 좋게 본인 생각하고 있을 거니까 다시 매수. Very good. 깨지면 그냥 잽싸게 던졌다가 다시 복수하면 돼. 여기. 그죠? 눌려주고 다시 올라갈 때. 그렇게 하면 복수 충분히 되고요. 또 먹은 거 살짝 까지는 거니까 별 문제 없어요. 여기가 수도했기 때문에 기간에 우린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17,000원권 가면 또 약간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또 삐리삐리하면 또 절반 끊었다가 더 세게 밀린다 싶으면 다 끊어버려 또. 그리고 또 만원권 초반에 또 오면 또 사노. 사고팔고 하다 돌파 강하게 하면 홀딩. 홀딩 했을 때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느냐? 11,000원.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 전략 드립니다. 그럼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아들었을 거야, 홍기님. 매매 좀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에 있는 신영이한테 또 종목 상담해야 되는데, 야, 이거 아프리카 왜 안 켜지지 방송 시작이. 웃긴 애들이네 얘들 진짜. 와, 황당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안 해버리는 수가 있다 진짜. 아프리카 없으면 뭐 어때, 그죠? 그것이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데. 아프리카 TV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증나.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 아프리카 TV. 한번 볼게요. 아프리카 TV. 그죠? 코스닥. 되게 나쁘진 않네. 자식들. 그죠?
다 올라탔잖아. 그러나 단기 박스권이거든요. 한 단계 레벨업 치고 가려면 닥터K가 방송하는 거 이런 거 차단시키면 너희들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이 플레이가 안 돼. 방송 시작이 안 돼. 아프리카 TV에서. 아까 라이딩이가 분명히 그랬어. 제재가 들어올 수 있다. 뭐 유튜브 이런 거 광고하고 이런. 에이, 찌질하기. 옆에 안만 눌러도 안 돼요. 포기입니다, 일단.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근당을 이제 신영이가 사는 모양인데, 신영아, 넌 떡국이라도 먹었냐? 그쪽에서 떡국 주냐? 외국 부인이 떡국 주냐? 자, 정근당 106,500원. 106,500원. 아주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왔어. 사전 예약 회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주지 뭐. 지금 테스트하는 거니? 어? 사전 예약했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줄지 지금 테스트하는 거니? 농담이다. 구체적으로 해달라면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몇분 동안 해줄까? 응? 아, 배고파. 아, 미치겠어. 샀다 그랬잖아. 이제 자, 이렇게 보면 전고점 인근이 11만 2천 원권이 저항권인데, 첫 번째는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도 저항권입니다. 11만 원.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비교적 하락 추세, 이제 돌려내는 완전 초입이기 때문에, 이제 초입이거든? 쉽게 말해서. 이평선 이제 다 돌려내는 거잖아. 그러면 밑으로 여기 98,000원만 세게 안 깨면 여기를 깰 가능성이 좀 낮아. 98,000원. 여기를 깰 가능성이 낮은데, 이거는 내가 프린트 스크린 할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집에다 딱 붙여놔. 닥터K의 관점은 이런 거더라. 내가 들어갔던 관점하고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들어갔는가, 이거 비교 분석을 하면서 관점을 일단은 내가 선배니까 배워봐. 그래서 닥터K가 자꾸 관심 가지는 게, 위에 240일 하나 있고 여기를 단단하게 다 받쳐놨고 대박 올랐고 쉬어주는 상황에서 나쁘지 않으니까, 지금 기강에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좋다 그랬어. 분명히 나쁘지 않다 했어.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랬어. 분명히 올라갔고 밑으로 밀릴 때 3일 밀렸는데 양봉을 대번 박아버리고 안 죽으려고 자꾸 하고 있는 게 보이지? 20일을 안 깨고 있어. 여기가 지지선이거든. 여기를 딱 지키고 있어. 여기를 안 깨야 된다. 첫 번째 조건. 잘 가려면 여기를 안 깨야 된다. 여기가 안 깬다는 거는 240일과 20일에 지지를 한다는 뜻이거든. 특히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 할수록 잘안 깨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중장기의 평균을, 1년치 평균을 이제 돌파하고 있는 거야. 1년의 평균이라 따지자면 이렇게 1년 동안 휘말이 없이 빠지고 있던 이 가격대 평균을 돌파한 거야. 그럼 좋은 게 있어야 돌파하겠습니까? 안 좋은 게 있는데 돌파하겠습니까? 당근 빻다. 뭐안 좋은 거 있는데 왜 돌파를 하겠어요? 밑으로 빡빡빡 끼야지. 좋은 게 있어서 그럽니다. 분명히. 그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를 11만원대 돌파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관문인데, 순대가 블룩블룩 하면서 자꾸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으니까 아마 어느 순간 빵 하고 뚫으면 11만 2천대를 뚫기 시작하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 목표치가, 그 다음 목표치는 12만 2천원. 그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가 아직까지 저항권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턴 어라운드 주의 특징이 그래요. 한 번에 빡빡빡 못 가, 가다가 눌러주고, 가다가 눌러주고. 신경이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의야. 하락하던 추세를 이제 돌려내기 때문에,
한 방에 빵빵빵빵 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눌려주고 가다가 눌려주고 한다고. 그럼 여기서 82,000원과 109,000원이니까 그냥 2만 원, 2만 한 7천 원 정도의 상승, 27,000원, 여기서 27,000원 더하게 되면 125,000원, 125,000원 정도의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다. 여기 박스권 말고 이거는 눌림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목표치 산정하는 게 더, 맞습니다. 여기서 기준으로 하면 조금 안 맞아요. 왜? 갔다가 눌림목 잽 세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인근으로 가면 여기도 잽은 이제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12만원, 12만 5천원 정도의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 추세를 안 깨면 안 깰수록 가장 좋고 11만원과 11만 2천원에 강력한 일단 저항이 예상되는데 이거를 강하게 돌파하면 할수록 어떤 식으로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하면 할수록 좋고 지금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나쁘지 않다. Not bad.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뭐 양호한 편. 이제 돌려내고 있다. This stock is turn around now. 이러면 안 맞지? Turn around가 그거잖아. 동사 아니야. 영어로 한번 남겨봐봐. 영어 배워야 돼. 이 종목은 이 주식은 turn around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겨줘봐. 배워야지. 신영이는 나에게 주식을 배우고 난 신영이에게 영어를 배우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전이가 이제 좀잘 갔어야 좋은데 윗골이 좀 달고 약간 밀린 게 조금 거시기에 내일 당장 뛰어 올라야 돼. 근데 3일 쉬었잖아. 그리고 미국이 좋거든. 그럼 갭 상승에 위로 안으로 타고 들어오면 첫 번째 굿이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밑으로 힘없이 처지느냐 아니면 내일 강하게 여기 뚫고 올라가면 이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거는 프린트 스크린. 목표치 산정.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의 특징하고 그리고 목표치 산정. 잠깐만, 내가 타이틀까지 적어줄 테니까. 턴 어라운드 아이고. 종목의 특징은 상승 그리고 조정 또 재상승 반복 그런 게 특성이라고. 아, 프린트 스크린. 자, 저도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야, 신영아, 한국인 교회냐, 거기가? 한인 교회야? 요새 제가 서울말 조금 많이 쓰더라고요. 아, 그래? 서울말로 할까? 아, 미쳤어. 자, 병이 닦아 어디 보이던데, 어? 병이도 떡국 먹었어? 아, 배고파. 자, 혜진님도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세요, 빨리. 친해져야 되잖아. 빨리 숟가락을 들이대야. 그죠? 친해집니다. 관심 종목 하나 빨리 물어보세요, 그러면. 가르쳐드릴게. 대덕전자, 종근당까지 했고. 야, 라이딩아, 거기서 막푼거 아니다, 야. 내가 잘못된 것 같다. 뭐, 어쨌든 다시 된다, 야.
뭐가 뭔지 몰라도 일단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프리카 TV도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닥터 케인 아프리카 접수할 겁니다, 이제. 예전에 조금씩 들어오고 했는데, 주식 못 자르든가, 뭐, 그죠? 그런 애들한테 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죠? 주식 차이콥스키인가, 뭐, 차이콥스키 말고 그거 뭐지? 그거, 철학자를 하려면 누구 정도 해야 되냐? 그죠? 해상도하고 좀 많이 낮췄거든. 그러니까, 아, 괜찮게 들릴 수 있어. 한번 딱 봐야지. 책. 되죠? 닥터케인 포기란 걸 모릅니다. 끝까지 들이대요. 끝까지 들이댑니다. 포기 안 해요. 포기 따위 몰라요. 채팅 지 맘대로 어디 날라갔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됐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 신라젠, 셀트리온. 야, 한 방에 3P. 그죠? 해드리죠. 처음으로 질문하는 거니까. 삼전, 신라젠, 셀트리온. 셀트리온 아까 했고요. 아까 들었다. 셀트리온 아까 들었다. 그럼 패스합니다. 3전도 아까 했는데. 못 들었으면 다 해드리고, 들은 거 있다. 남겨주세요. 겹치면 안 되니까.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도 남기십시오, 빨리. 겹치면 좀 그래요. 자, 열받아서 컴퓨터, 노트북 하나 사든지 해야죠. 그냥, 아. 좀 늦게 들어왔는데, 앞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개 다시 합니다. 늦게 들어왔으면, 뭐, 언제 또 찾고 합니까? 지금, 바로 하면 되죠. 합니다. 삼성전자부터 해볼게요. 가지고 계신 종목 있으면 좀 남겨보시고요. 삼성전자, 3번에서 갈등했다. 닥터케이스, 이제 삼성전자 관심 있다 그러잖아, 지금. 그죠? 딴 거에 막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그죠? 자, 삼성전자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거는 몇번 이야기했던 건데, 반복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주식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이거든요. 우량주 맞아요. 딱 여기부터 딱 이야기할게요. 더 밑에부터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닥터K가 방송에는 주식 상처부 탈출기라는 방송도 있는데, 그게 맨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여기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또 참고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주식이랑 주식 상처부 탈출 팁 1을 이야기할 겁니다. 가장 전제 조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낼 때 접근해야 돼요. 무슨 주식을? 우량한 주식을. 이산 잡주 말고요. 우량한 주식을 이렇게 하락한 추세 돌려내면 여기가 얼마인가 하면 130만 대입니다. 이게 딱 계산해보면 그 정도 나와요. 5 곱하면 되거든요. 그죠? 50분의 1로 분할했기 때문에 5 하면 130만 대 나옵니다. 실제로 기관외 국인들은 100만 원권 역에서 벌써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중간에 목표치라든지 이런 거다 나오는데 그거 다 패스할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전에 목표치라든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주식은 어느 권역에서 해야 되는지 이제 1번, 2번 이제 테스트 갑니다. 주식은, 아이고. 자, 1번 권역에서 주식은 해야 될까요? 아니면 2번 권역, 아유, 잘못했어요. 주식은 자, 2번 권역에서 주식은 해야 될까요? 빨리 빨리 남겨보십시오. 1번 권역에서 해야 된다. 2번 권역에서 해야 된다. 자, 해줄 것도 봤습니다. 자,
단가 얼만 가도 빨리 남겨놓고 해줘. 단가 얼만 가도 남겨놓고 무조건 1번 아니야. 나중에 페이크 친다. 그래서 1번 권리에서 우상향할 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우상향할 때 들어갈 수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우상향이 꺾이기 전까지 계속 할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보고 있는가 하면 옆에 아프리카 TV에 뭐창 같은 게 자꾸 없어져요. 왜 이렇습니까? 됐고요. 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인 우리나라 1등인 주식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다고. 1번 권역에서는 해야 돼요. 근데 2번 권역에서 하면 안 돼. 그죠? 이게 대전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할수 있는 권역을 또 돌아섰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는 또할수 있는 권역이 들어왔어. 이게 어저께 방송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할수 있는 권역에서 그러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죠? 할수 있는 권역에서. 할수 없는 권역은 또왜할수 없는 권역인가 이야기 해볼게요. 할수 있는 권역은 이렇게 우상향했기 때문에 여기 이평선은 지지의 역할도 하거든요. 이평선은 그러니까 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이거는 그냥 책에 나오는 거고요. 이 종목은 삼성전자 120일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꾸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죠? 이런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하게 갈 때는 60일을 잘안 깨요. 그죠? 그리고 이 추세, 강한 60일 거의 추세선에 가까운데 이걸 깨기 시작하면 이제 강력한 추세가 자꾸 흔들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또 깨버렸어. 그러면 이제 흔들흔들 할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만들면. 결론적으로 보면. 왜? 여기서 벌써 자꾸 안 깨야 되는데 자꾸 깨기 시작하거든. 한번더 마지막 랠리하고 이제부터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넥라인이 깨지거든요. 여기 60일에서. 그죠? 예를 들면 여기가 깨지는 순간 다 차익 실현했다 해도 내거 아니다 생각하면 돼. 50 곱해보십시오. 오면 235만 원 아닙니까? 235만까지 정도 먹었으면 더블도 넘게 났거든요. 여기 올라가는 거내거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여기 위에서 개인들이 많이 물렸거든요. 정확하게 난 뒤에 보면 200만 건대부터 기관 외국인은 여기 100만 원부터 더블 나오고 난 다음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넘기기 합니다. 한 번에 다 팔아집니까? 안 돼요. 물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부터 팔아제끼기 시작하면서 물량 다 떠넘기고 방송에서는 삼성전자 신고가 가네 마네 하면서 언론 플레이 하면서 다 떠넘기고 그다음 자기들은 차익 실현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들 물려가지고 연락이 물리면서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락 추세 가 진행되는 여기가 뭐라고요? 넥라인이라 그럽니다. 여기가 깨진 순간 여기 못 올라가죠. 여기 보십시오. 못 올라갑니다. 여기 깨지면 못 올라간다. 기본이에요. 여기 있는 거니까 다 밀리죠. 자꾸 넥라인이 깨져서 그래요. 강력한 상승 추세가 깨진 라인을 넥라인이라 그럽니다. 닥터 K가 또 표현하기로는 그죠? 모가지가 따인 자리다. 그죠? 피가 철철철철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 힘들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옆에 그 아프리카 결국은 또 편했어요. 이번엔 잘야 라이딩 아니야 들어와 있네. 이번에는 끊김 있는지 없는지 잘 봐라. 이번에 해상도 대폭 낮췄어. 뭐 숫자도 보이고 화질도 뭐 그만그만 하네.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죠? 한번 보고 숫자 같은 걸못 알아보겠다 그런 걸 한번 남겨봐봐. 나중에 뭐 그만그만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 핸드폰을 보는데도 볼만해 지금 일단. 그래서 이제 여기 권역부터는 하면 안 되는 권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하향한다고요. 이렇게 우하향 큰 트렌드는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죠. 여기가 서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닥터 K가 괜히 여기 맞춰서 끈거 아닙니다. 여기 추세선 끊는 법 있죠? 여기 끄면 추세선이 하락 추세예요. 딱 여기가 수도관은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하락 추세의 상단은 저항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어줘야 되는 겁니다. 닥터 K 이게 사라고 이야기 안 하죠. 왜? 밀릴 게 뻔히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 대번에 돌파한다? 그럴 가능성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 밑으로 약간 조정받고 이제 돌려내면 이제 관심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락하던 추세 신나게 다 피해내고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권역권으로 이제 왔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려주는
한 4만 4천 원권 정도 오면 이제 적당히 이제 사볼 겁니다. 4만 5천 원을 안낄 가능성도 좀 있어요. 왜? 여기가 비교적 지지권이거든. 저항권이었는데 돌파를 대번 했거든요. 여기를 안 깨면 241의 지지를 받게 된 겁니다. 여기는 좀 부담스러워. 그런데 자, 여기 밑으로 좀 내려오면 한 4만 5천원에서 4만 한 4천원 정도 선까지 정도 적당히 조정받으면 슬슬 들어갈 텐데 더 그럼 추가해 볼까요? 자, 날짜 계산도 매치해 볼게요. 날짜를 여기를 딱 계산해 보면 13일입니다. 다시 하루 쉬고 그냥 붕 떴어요. 8일 올랐죠? 그죠? 그러면 6일 정도, 13일 정도 조정받으려면 5일 정도 더 조정받아야 됩니다. 그죠? 지금부터 정도 날라가도 되는데 가격이 안 맞아. 가격이 너무 높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앞으로 한 4, 5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 정도, 이번엔 지금 목요일 아닙니까? 목, 금, 월, 화 정도 지나고, 이번에 또 만기일 있거든요. 만기일 즈음 갔을 때 적당하니 여기 밑에 권역 정도 오면 만기 물량 때문에 출렁출렁 할 수도 있는데,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정도로 디데이를 한번 삼아보겠다. 아유, 너무,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까? 진짜. 날짜가 매치가 된다, 그러면. 13일, 13일도 어느 정도 매치되고, 약간 조정받으면, 가격 조정 앤드 시간 조정이 적당히 마무리되는 시점인,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44,000 정도 오면, 샷! 할수 있다.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질문하신 게 신라젠. 신라젠 좀 별로입니다. 일단 하락 추세거든요. 신라젠은 아까 해야 되는 권역이 있습니까?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까? 자, 신라젠은 여기서 할수 있다. 여기서는 별로다. 자, 그렇거든요. 왜? 하락 추세, 하락 추세. 평소 말하는 거 틀렸습니까? 하락 추세예요. 아직 못 돌려냈어요. 삼성전자는 돌려냈기 때문에 할 만하다 그랬거든요. 기다렸다가 이거는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제 다 깨지고 아직까지 슬슬슬슬 돌려내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 올라가면 늘려주고 올라가면 늘려주고 막 이게 정상이에요. 헤딩 막할 겁니다. 요 차이가 밑으로 처진다 별로예요. 완전 하락 추세거든요. 이것이 강하게 못 넘어간다가 기본입니다. 넘어가도 8만원대.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강하게 돌파하고 밀려주고 왔다 갔다 시간 더 끌고 이게 이평선대로 축축축 돌려낼 거거든요. 이걸 8만을 강하게 돌파하고 8만 5천권까지 갔다가 눌려주는 8만 2, 3천원 정도 오면 그때 관심 가집니다. 프린트 스크린. 어떻게? 미래 상황을 미리 시나리오를 그리자면요. 이런 상황이 돼야만 접근한다고요. 주가가 막 올라탔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평선들이 자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0일은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뭉칠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상향 전환을 할 겁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주가는 여기 저항을 이게 돌파하고 눌려줄 거예요. 이때 들어간다고, 이때. 이평선도 다 깔아놓고. 그게 한 8만 2천 원 정도 이기.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지. 아직까지 위에 저항이 많이 있다. 자, 여기 위에 이평선들 뭐라고요? 고압전류. 지 머리털 다 타. 죽고 싶어요? 대머리 되고 싶어요? 혜진님? 여자한테 대머리 되면 어떡해? 안 돼. 그러니까 사면 안 돼. 그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그죠? 올라타도 기다려야 되고, 일단은 밀렸기 때문에 올라타기도 쉽지도 않고, 올라타고 눌려주고 왔다갔다 하고 이평선들 밑으로 탄탄한 주춧돌처럼 밑에 다 받쳐놨을 때 해야 돼요. 뭐처럼 우리 들어가 있는 LS 산전처럼. 자, 이거는 위에 전기 고압전류 아직 좀 있어. 충분히 내가 빠져나올 수 있어.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밑에 주춧돌로 탄탄하게 받쳐놨어. 저항이 아니라 저항도 존재하지만 여기 단기적인 여기에 지지권이 많이 있어. 여기
단단하게 빠질래 해도 밑에 애들이 받쳐줘. 야, 힘내. 이러면서 주춧돌 딱 받쳐놨다고요. 그래 볼까? 올라가면 올라가, 이제. 전기선도 저기 위에 있네. 그래서 이만큼 놀이를 간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신라젠은 어떻다고? 바로 위에 전기가 있어. 전기선. 여기가 다 저항이라고요.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진짜 이거 하나 진짜 가슴 깊게 새겨야 돼. 여기 위에 봉, 이거 빨간 거는 양봉, 파란 거는 은봉. 크레파스처럼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다 저항이다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올라가면 얘들이 자꾸 팔라는 저항을 자꾸 매몰을 두드려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잘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올라간다는 거는 돌파했다는 거는 여기 저항을 누군가가 힘센 애들이 뚫었다는 겁니다. 그럼 힘센 쪽으로 간다니까? 누가 사서? 외국 애들이 막 사가, 보이십니까? 지분 올라가는 거. 외국인 지분이거든요. 외국 형들이 막 사가, 이 저항이고 자시고 헬멧 딱 쓰고, 그죠? 전기 방지되는 거, 감전 방지되는 거딱 쓰고 그냥 드락. 힘센 형들이 그냥 비싼 갑옷 입고 그냥 돌파시켜버렸습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게 가면 세게 갈수록 힘이 센 겁니까 작은 겁니까? 센 거거든요.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하이닉스나 이둘 중에 하나. 근데 하이닉스보다는 닥터케이는 삼성전자 더 좋아합니다. 왜? 삼성전자 1등이니까 여러분들 1등하고 지내야 돼요. 이게 훨씬 세게 가잖아, 그죠? 하이닉스도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눌려주면. 근데 삼성전자는 모든 이평선 다 뚫었어. 하이닉스는 이제 위에 좀 있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좀할 거야. 그럼 삼성전자도 조금 이렇게 눌려주면 여기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있지만 한번 뚫으면 이게 뚫기 더 쉬워요. 자, SK 하이닉스도 일단 위로 올려놓습니다. 삼성전자. 야, SDI 내려와, 일로. 희말이 없는 거 싫어해. 에이블 CNC. 이것도 어느 정도 괜찮거든. 여기 권역에 다 올려놓습니다, 일단. 그죠? 키움 정권. 정권 좀 별로 안 하고 싶어. 됐고. LS한전 들어가면 되죠. 예. 요새 뭐 바빠가 잘안 되시죠? 그죠? 원샷님, LS한전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매매 전략을 약간 쉬어가라, 관망하라고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 건에서 22만 건까지 10% 이상 스트레이트로 올랐어. 거의 쉼없이 올랐어. 그럼 날짜 매출을 해보자면 그거 제대로 먹어냈어요. 닥터캔 먹으면 제대로 먹어내. 여기 정도 잡을 수 있거든요. 11일이니까 적어도 5일 정도 조정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만기일 정도까지 적당하니 조정 받으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별 문제 없고요. 아까 그거하고 같네. 삼성전자하고. 그죠? 5일 정도니까 다음 주는 목요일 금요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기일인 것까지 적당하니 조정 받고 만기일 다음날 금요일 정도에 양봉이 서는 조짐 보이고, 이거 돌파하려는 조짐 보이고, 조정을 가볍게 받았다 싶으면 닥터K가 먼저 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사더라도 별 문제 없는데, 전제 조건, 이렇게 세게 밀리거나 하면 안할 겁니다. 안할 거예요. 그리고 20만대 와도 이번엔 패스할지도 몰라요. 왜? 3, 3번. 자꾸 밑에 지지권을 자꾸 테스트하면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면 패스할 가능성 높아요. 20일을 지지 안 하면 약세다고, 완전 약세라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20일 지지하고 다음 주 금요일 정도 인근에 적당한 모양 되면 또 사! 해가지고 또 한번 먹어보는 전략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딩아, 저기, 아프리카 잘 들리냐? 지금 버퍼링 없지? 아까보다 훨씬 원활할 것 같은데. 아프리카가 해라는 대로 다 했어. 컴퓨터 상에 맞는 정도로 해라 해가지고 다 했고. 뭐 보는 것도 크게 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네. 숫자가 조금 크시긴 하긴 한데, 그지? 자, 셀트리온까지 정리했고요. 자, 이번에는 해주가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열나 물려있는 인트론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 2만 원. 물타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 12만원, 아니, 여기 2만원, 아니면 여기 2만원, 앞에 2만원 1번, 뒤에 2만원 2번, 물타기까지 했다 3번. 자, 앞에 2만원 1번, 뒤에 2만원 2번, 물타기까지 했다 3번. 자, 결론적으로 별로 살 만한 자리 없었어요. 그죠? 오히려 가격을 더 주고 21,300원 샀다면, 그나마 이것도 좀 거시기한데, 올라탈 거 기대했으니까, 그거는 나쁘지 않았다. 뒤에 2번. 2만원이면 좀 빠르잖아. 그러니까. 2만 500원이면. 아직 못 올라탔잖아. 그지? 여기 올라타는 21,600원은 가격을 더 주고 사야 된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가격 더 주고 사지? 이왕이면 여기 밑에 사지. 노우라고, 노우. 여기 머리털 타고 해서 지지지지지지 올라, 머리털 다 탈지, 올라탈지 어떻게 알아. 그지? 올라타고 난 다음에 탄탄한 주춧돌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더 가는 거 먹어내는 게 좋은 건데, 아직까지 돌파도 못했는데 머리 대밀어가지고 머리 중간에 원형 탈모 왔어, 지금. 큰일 났어. 여잔데. 그래가지고 올라탔는데, 브루스권까지 갔었네. 그런데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밑으로 쳐졌지? 손절해야 돼. 손절 왜안 했냐? 이거지. 그지?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가 안 했겠지. 지금 같으면 할것 같다, 안할것 같다. 응? 지금 같으면 하지. 이제 닥터 K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잠깐만요. 전화 한 통만 받을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인제는 안 하겠지. 하면 오빠가 떼찌해 줄 거야. 그 채팅방에 날라간 거 보이지? 그거든, 골프 연습하는 거, 헤드 없는 거, 그거든, 그거든, 응? 그거 맞으면 좀 아프다. 어쩔 수 없어. 마음이 아파도. 아야 하더라도 좀 떼치해야 되겠어. 왜? 이런 거 잘못된 데 사고 까지는데 손절 안 하면 좁이 된다? 응? 손절 안 하면 좁이 된다고 몇번 이야기했어. 어? 여기 깨지면 진짜 큰일 나요. 자, 내일 전략. 이런 이상한 종목들 하지 말고, 이것도 보면, 마지막을 버티고 있는지 몰라도 마지막 전략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넘어가기 힘들 거야 아마. 밑으로 쳐진다 잽싸게 던져버려. 그리고 딴 종목 LS 산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 타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고, 닥터K가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사 하는 거. 자, 현대건설 가지고 있다면 또 모르겠으나 우리 산업도 있고 GS건설도 있고 살거 천지야. 이런 건 좋은 게 훨씬 좋은데 밑으로 개 물려있는 이거는 안 좋다. 2만원까지 가도 청산해라. 본전 인근이잖아. 조금 손실 봐도 상관없어. 못 올라가, 이거 쉽게. 올라가도 손절. 밑으로 처지면 무조건 손절. 의견을 드릴게요. 오빠 한번 믿어봐. 사랑한다. 말해봐. 사랑한다 말은 하면 안 되지. 노래니까. 청산하고 빠져나오라. 그리고 스튜디오 주력은 어떻게 해서 빨리 이야기해봐. 저번에 이야기하는데 왜 대답이 없었어요? 스튜디오 주력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팔았어요? 아니면 조금 들고 있어요? 빨리빨리 혼나더라도 빨리 이야기해봐. 이렇게 머리 좋아요. 딱딱히 뭐 들고 있는지 거의 다 알아요. 빨리빨리. 뭐하러 들고 있는데요? 올라갈까 싶어서? 딴거 들어가면 됐다니까, 딴 거. LS 단전 이런 거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니까. 그러면 지금 포트폴리오 뭐 갖고 있는가 빨리 남겨봐봐. 완전 밀착 마크에요, 밀착 마크. 이거 VIP한테 하는 서비스를 지금 애교가 많아서 지금 닥터케어 지금 손해보고 있는 장사라고 있어요. 크크크크, 오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그게 지금 살짝, 살짝 반해가지고 지금. 마구마구 지금 서비스 날려주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병이야. 어? VIP에 가까운 지금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니까? 밀착마크. 포트폴리오 밀착마크. 다 팔고. 뭐뭐 들고 있어? 빨리빨리 이야기해봐. 셀트리온. 현건 셀트. 스튜디오 인트론 바이오. 차 바이오텍? 야. 안 되는 건데? 이거 풀렸나? 아이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관리 대상 종목이잖아. 이거는 물려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이건 패스하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셀트리온은 왜 들고 있는데요? 아, 저기 위에서. 그렇지. 셀트리온
단가 다시 한번 남겨보세요. 27만원인가? 현대건설 들고 있는 건 됐고, 셀트리온, 스튜디오 주래곤, 인트론 봐요. 자, 축사입니다. 31만원. 이거 그냥 들고 있는다고 해결될 거 아니거든, 사실은. 적당히 해결하고, 손실 본 거는 인정하고, 나머지 돈으로 만회해 나가는 게 빠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까지니까, 좀 까졌잖아. 나 얼마 까졌다고 이야기 안 할게요. 난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거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노라고 이야기할게요. 본전 안 올지도 몰라. 언제 올지 몰라. 애주 야우. 여기 31만원 닥터케이 5월달까지 못 온다 그랬어요? 5월달이 아니라 더 못 올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면 적당히 끊으라 하면 적당히 축소해야지. 끊고 그러면 추가 전략 드립니다. 21만원 깨고 내려가면 던져버려 그냥. 다 던져버려 그냥. 올라가는 거 다른 거에서 만회하면 되잖아. 다른 거 이거 올라갔다고 던지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고 배 아파하지 말고 현대건설 올라간 거 어떻게 할 건데 그래 사놓은 거 그지? 이런 게 올라간 게 훨씬 낫다니까. 밑으로 팍팍 기고 있는 거. 현대건설과 셀트리온을 사라면 어떤 걸 사겠냐고 닥터케이에게 물어보신다면 닥터케이는 현대건설을 산다고 이야기한다고. 현대건설을. 왜? 셀트리온 하락 추세. 야 병이야 너뭐 살래? 셀트리온 현대건설 사락하면 병이 너는 뭐살 건데? 응? 현대건설 사야 돼, 현대건설. 셀트리온 산 사람은 하수입니다. 맞아요, 하수 맞아요. 안 돼요, 사면. 하락 추세입니다. 여긴 우상향 다 돌려냈어. 이평선 밑에 다 받쳐놨어. 여긴 이평선 아직 있고, 여기 장이에요, 장.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요? 다 저항 위에 누르고 있어. 돌덩어리 치고 있는데 잘 가집니까? 못 가져요. 돌이 누르고 있다니까, 위에서. 여기 누르고 있는 거 이거 지금이에요. 여기까지 노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없어. 밑에 받친 애들 신나게 있어. 다 받치고 있어. 힘내라 형 이러면서 모든 거 해야 됩니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죠?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처지면 그죠? 끊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종목에 들어가라. 이것도 비교 분석합니다. 장권이 산재한 게 좋느냐? 그죠? 다 맞춰놓은 게 좋느냐? 이것도 프린트 스크린. 종목 선택의 중요성인 겁니다. 이게 아무거나 사가 될 일이 아니에요. 종목 선택. 아이고. 중요성. 우상향한 거 해야 돼요. 재미있는 거하고 기업의 성장성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드라마 하나 뜬다고 그 회사가 날아가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튜디오 주력은 우리 지우가 엄청나게 매매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 그죠? 그래도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요새 뭐 장가 가려고 지금 정신 없어가지고 뭐, 그죠? 자, 잠깐만요. 이게 할 만합니까? 이게 할 만하냐고.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제. 옛날에 이렇게 올라갈 때 하는데, 자, OTT 기반의 넷플릭스 같은 회사에다가, 컨텐츠 공급하고 하면 좋다. 성장성 있다. 그게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 그거 모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드라마 몇백 개 제작합니까? No. 그동안에 그 모멘텀 때문에 올랐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제 얼마큼 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만 건에서 못 넘어가잖아. 쳐졌어요. 드라마 하나 더잘 된다고 매출이 뭐 대박 납니까? 가봤자 여기에 가봤자 97,000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기하다. 새로운 큰 모멘텀이 안 나타나면 예를 들면 뭐 디즈니나 애플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뭐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죠? 그런데다 추가 공급 계약이 된다든지 이런 큰또 모멘텀이 한번 발생하면 여기 올라타고 올라갈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몰라도 돼. 여기 올라타고 눌려주면 우리는 아, 그 상황이 발생됐구나. 이래 대충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추세나 차트에 다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3번 눌러 예의야.
그런 거 우리는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런데 상승 추세가 강력한 상승 추세가 꺾였어 이렇게. 그러면 아 좋은 날 이제 지나갔구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그게 반영됐다고 생각한가 보나 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여기 깨지면 절단 나는 거고요. 올라가도 여기 자꾸 튕겨 내려올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를 자꾸 움직이다 돌파하면 그때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때 아마 공급 계약 체결됐다 내지는 이런 게 발표되기 전에 기관 외국인들이 정보를 통해서 알고 여기를 띄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보고 들어가고 기관 외국인 들어온 거 보고 따라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딴거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우상향하는 거 처지고 있는데 들어갈 이유 없다. 해주 야우 여기까지가 있는 거 올라가 봤자 힘없는 거 팔아 제끼고 힘 있는 GS 건설 같은 데다가 담아라. 현대건설이 있으니까 현대건설 몇 프로? 현대건설 몇 프로?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 몇 프로인가 빨리 해봐봐.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 몇 프로씩인가 빨리 남겨봐봐. VIP에 가까운 밀착 막 하고 있습니다. 왜? 닥터케이에게 정을 줬어. 메일을 주면서 정을 줬어. 그러니까 후원 말고 정입니다. 정을 줘서 그런 겁니다. 닥터케이는 정에 약한 남자예요. 자, 유튜브 아프리카에 오신 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 지금 유튜브하고 동시 방송하고 있습니다. 나가셨네. 나갔으면 할수 없고. 그죠? 자, 보유 비중 30%. 현대건설 30%. 그러면 그거 팔아 제끼고 현대건설 지금 들어가긴 좀 그래. 자, 아까 뭐뭐 갖고 있다 했더라? 위에 또 봐야 되겠어. 현대건설 그리고 셀트리온 스튜디오 주래곤이잖아. 스튜디오 주래곤하고 인트론하고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 못 파는 거고, 셀트도 적당히 정리해라 그랬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LS 산전도 조금 추가할 만합니다. 파는 거 가지고 LS 산전하고 현대차 정도 분할해서 들어가세요. 한꺼번에 다 살지 말고, 돈좀 가지고 있는 거한 번에 다 지르지 말고, 조금 사, 현대차도 조금 사고, 밀려도 사라 그럴 겁니다. 이건 중장기 들고 갈 거예요. LS 산전은 내일이라도 20일 안 깨고 적당하다 싶으면 살수 있어요. 그럼 바로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말안 해도 딱 적어 놓으세요. 빨리 책상에 적어 놔. 스튜디오 드래곤 인트론 바이오 내일 제끼고 LS 산전이나 현대차 들어간다. 딱 그렇게 남겨놔. 닥터케이 말할 겁니다. LS 산전 간다 하기 시작하면 사버려 그거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게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훨씬 높다고 LS 산전. 그리고 풀빵 때리기 뭐한것 같으면 현대차는 좀 밀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현대차는 조금 긴 관점으로 슬쩍슬쩍 사들어가는 거 별로 무리 없어요. 파란 돈이 전체 비중이 한30% 된다면 현대차 한5% 10% 가져간다 생각하고 이건 좀 중장기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현대차 입질 매수 빠지든 올라가든 살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LS 산전 올라탄다 싶고 닥터케이 사라 그러면 잽싸게 10%부터 사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밑으로 처지면 손절할 겁니다. 그 전략이 낫다. 강한 놈으로 돌아서야 된다. 원샷님은 GS 7% 현대건설 5% 들고 있다. 인트로 5%. 인트로 팔아버려. 그냥. 팔아버려, 그거. 현금 600주 같으면, 그죠? 3600. 한4,000 가까이 들고 있다는 거잖아. 그죠? 우리 방에는 돈 많은 분이 많아. 자. 농담 아니고 닥터케이가 쇄고랑 찰 각오하면 한 종목 움직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잡주. 그런 거안 해요. 안 합니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면요. 날라 댕겨요. 사 그러면 우악 날아갑니다. 그 대신 팔아 그러면 우악 빠집니다. 우리가 팔아가지고.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 거. 차바이오는 거래정지됐겠지, 관리 대상 종목인데. 그래도 되나? 잠깐만. 저는 그런 거 아예 보질 안 해가지고요. 잠깐 볼게요. 거래는 되네. 거래는 되네. 그죠? 차바이오텍 팔아버려. 관리 대상 종목인데, 그죠? 팔아버려, 다. 난 거래정지된 걸 착각하고 있었어. 관리 대상이네, 그냥. 팔아버려, 이런 거. 잡주야, 잡주. 올라가도 내거 아니다 생각하세요. 딴 거, 우량한 종목에서 차근차근 쌓아가세요. 충분히 할수 있어요. 다, 잡주 다 교체해.
그리고 예약 안할 겁니까? 사전 예약? 좀더 한번 맛보고 그러면 하십시오. 아시겠죠? 사전 예약도 카페 가면 하고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밀착 마크 해드리잖아, 지금. 포트폴리오. 그런 헛된 생각은 버려라. 오래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배신. 무슨 배신? 내가 돈 벌어야 중요한 거지. 그죠?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몇년 들어오고 계신 분들 있죠? 팔고 나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와, 그때 영화로 어떤 그때, 와, 끝내주고 갔는데, 다시 오겠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야, 임상실험 통과하고 승인도 끝났고, 뭐, 수출길도 열린다던데, 가겠지. 그건 희망이에요, 희망. 그렇게 가려면 여기 위로 올라갔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깨지면 잘못 가요. 던질라니까 손이 안 나가죠? 던져야 됩니다. 던질 줄 알아야 잘하는 사람이에요. 뒤통수 생각. 사전 예약? 유료 서비스 사전 예약. 여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닥터케이 이제 사업자 등록 내놨거든요. 닥터케이 이제 가열차게 이제 또할 겁니다. 무료도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 무료 방송에서 하는 거를 유료 방송에서 플러스 좀더 해가지고 이제 유료 방송 할 겁니다. 유료 방송이 아니라 카톡이죠. 유료 카톡 서비스 할 겁니다. 언제까지나 무료만 할수 없어요. 닥터케이도 더큰 꿈을 위해서, 아, 투자 자문사 설립을 위한 더 큰, 아, 횡보를 위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 내고 이제 저도 시작합니다. 그럼 카페 가서 사전 예약하겠다 해놓으면 돼요. 카페 탭에 다 있어요. 홍보 좀 할까요? 홍보 좀 할게요. 여러분들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있죠? 그죠? 여기 가서 VIP 회원 및 사전 모집 있습니다. 여기 지금 6분 모집해놨어요. 자, 6분이 지금 사전 예약 해놨습니다. 지금부터 무료로 듣고 있는 겁니다. 유료 퀄리티를. 그죠? 강연회도 있어요. 강연회는 못 오신 분들은 못 오신다고 이야기 한분 있는데, 그죠? 가능한 한 참여하시고,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십시오.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치면 되거든요. 자료가 여기가, 아, 체계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방송 보기엔 좋은데, 차트 공부방이라고 이제 차트 같은 것도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 올려놓고요. 그죠? 대전제 주식 상처 탈출 팁1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 일지 뭐 등등등등등 여기 공부할 거 천지로 있습니다. 그죠? 동영상 오늘의 주식시황 뭐 등등등등 라이딩이가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박수! 라이딩 너는 내 옆에 있는 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는 내가 케어한다. 진짜로. 야, 이렇게 성실한 사람 못 봤어. 돈을 받는 월급 받는 사람도 이렇게 하기 힘들어. 즉시 실행해. 내 마음에 아주 들어. 사람의 성격이 다 있거든. 니미정한 사람 있어. 끝까지 그래? 우리 동생인데 좀 깎아? 우리 여동생이 니미정 좀막잘 그래. 마감 시한도 항상 코앞에까지 가. 그러면 안 돼. 저는 마감 시한 항상 며칠 앞에 딱 마감 시한 안에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아까 조금 전에 아프리카도 생각난 거 바로 한다 그랬잖아. 그걸 미루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져요. 한도 끝도 없어진다고. 그죠? 즉시 얼마나 성질한 줄 알아요? 와, 라이딩이 여러분들 진짜 박수 쳐야 돼요. 무료 채팅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많이 주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쉽게 말하면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희생. 자신은 어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겠습니까? 요새 영화 보러 많이 못 갔지?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는데 많이 못 갔을 거야 아마. 응? 여기 꾸준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안 쉬운 거거든, 그지? 너의 진정성과 성실성을 봤다. 내가 끝내주게 닥터케이 진짜 크루로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간다. 니만 배신 안 하면. 많이 못 갔대. 우리 손잡고 다음에 영화 보러 갈까? 해주도 손잡고 같이 보러 갈까? 영화 보러 가고 좋아하거든요. 농담 좀 할까요? 영화 보러 가는데 화산 폭발하고 난리 나도 저 졸아요. 막 졸다가 옛날에 제가 97년대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때 총각이니까
여 직원들하고 남자 직원들하고 되게 놀러 많이 다녔거든요. MT도 많이 가고 우리 또래 되게 많아서 한두 살 차이 아래 위로 맨날 호프집 가 마치면 같이 어울리고 놀러 다니고 영화 보러 가고 되게 많이 그랬거든요. 영화 보러 갔다 무슨 볼케이노인가 그랬어. 볼케이노 그래가지고 자, 근데 영화 보러 잘 졸아요. 또막 따뜻하니까 졸립잖아. 그래 막 보다 안 졸라하다가 끝까지 못 버티고 졸아. 결국 그러면 야 어떻게 됐냐? 화산이 지금 폭발해서 지금 댐을 뭐 넘어서고 큰일 났어. 좁이 됐어 이제 막 그러거든. 그래 또한 10분도 못가또 졸아 또 졸아. 나중에는 미안해가지고 말 물어보지 못한다니까. 두 번은 물어보지. 야 어떻게 됐냐 또 졸았다 이러면. 두 번은 별로 짜증 안 나는데 세 번째 물어보면 막 짜증 내려니까 안 물어봐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화산 폭발하는데 졸고 있다고. 와 진짜 화산이 폭발해도 졸고 있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신들러 리스트. 아. 야, 그거 뭐야? 뭐, 극한 직업인 거, 그거 900만 찍었다며? 와, 걔 이름 뭐야? 그거 반장으로 나오네. 그 사람도 대박이다. 너무 거의 대박이네. 진뭐 시기냐? 그거. 어? 빡빡 멀리 나온 애. 걔도 완전 떴네. 와. 지금 뭐 달아서 지금 히트 치고 있는 거잖아.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요. 준비된 자가 때를 만나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준비 안된 자가 때가 오면 그냥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준비가 돼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와요. 기회란 것은 앞머리는 길게 늘어뜨려서 기회인지 모르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요. 나중에 기회인 줄 알고 잡으려면 뒷머리가 맨머리라서 잡기가 힘들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아, 참 제가 한말 아니고요. 책에 보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공부하셔야 돼, 공부. 그죠?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죠? 준비를 한두 달 해가 될것 같습니까? 이 어려운 거를.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한두 달가 안 돼요. 1, 2년도 힘들어. 닥터케 20년째입니다. 그래도 며칠 전에 삽질한 거 보셨죠? 제가, 뭐, 굳이 못해서라기보다, 그게 사람입니다. 한순간, 그렇게 제법 오래 트레이닝 돼 있는 사람도, 제대로 한거 14년인데 그렇게 해도 잠깐의 순간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못 해버리고 평정심이 흔들려 버리면 실패를 한다니까요. 거기에서 모든 거다 걸어버리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냥. 근데 1, 2년 해가지고 완성된다고요? 노우라고 말씀드릴게요. 노우라고. 그래서 주식 아카데미, 닥터K 주식 아카데미에서 닥터K가 강렬하게 아주 여러분들을 타이트하게 트레이닝 시켜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십시오. 그죠?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여러분들, 능력이라 했습니다. 사전 가입하십시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 예약 받고 있으니까 하십시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반까지 열심히 트레이닝 받아보시고 평생 직업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후가 여러분들 보장을 해야 되는데 뭘로 보장하실 겁니까? 주식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닥터케인 방송도 하기도 했는데 7, 80까지 살아갑니다. 대부분 저희 부모님도 70대예요. 아직 정정하세요. 60대는 이제 끼워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50대 이상 되면 이제 나가라고 싹 난린데 나머지 3, 40년 어떻게 보낼 거냐 말이죠. 자영업 한다고요? 야, 병이야, 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치킨집 한다고요? 김밥집 한다고요? 다 망해요, 거의. 그죠? 망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자영업이 성공적으로 이어나가는 게몇년 안에 다 폐업하는 게95% 이상이라는 그게 통계도 있습니다. 잘안 돼요. 잘안 됩니다. 그죠? 준비를 하셔라. 닥터K에게 강력한 트레이닝 받으면서 하셔라. 여러분들께 2년 동안 보여드렸습니다. 가열차게. 무료로, 지금 순간을 위해서 무료로 2년 동안 했겠습니까? 유료 이거 받으려고 지금 하려고 2년 동안 무료로 했겠습니까? 한두 달 하고 말지. 그죠? 그럴 마음이었으면. 아니다. 이젠 때가 됐다. 2년이 됐다. 이제는 가열차게 나아가겠다. 더큰 꿈을 위해서 나아가겠다. 누구와 함께? 팀 K. 팀 K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다. 그죠? 당연하지.
당연합니다. 자, 녹화 방송 끊고 수다로 넘어가죠. 너무 길면 안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 구정 이제 말미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제 댁에도 들어오시고 해서 방송 참여 좀 하시네요. 지금도 벌써 또 그죠? 방송 제법 오래 했습니다. 아침에 9시 정도에 방송했습니까? 벌써 몇 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방송 시간 요즘 거의 칼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닥터K가 새롭게 가열차게 힘을 얻었고, 어려운 문제들 해결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들, 사업적인 문제들 해결이 거의 다 됐어요. 거리낄 게 없습니다. 거칠 게 없습니다. 올인하면 됩니다. 주식에. 누구와 함께 올인하고 싶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시장도 받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때가 온 겁니다. 준비되어 있던 분들 작년 중반부터 내지는 작년 후반기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원샷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죠? 가게에 체육관에 안 나가게 되면 훨씬 용이한 상황이 이제 될수 있다. 그죠? 알바 쓰라, 동서야. 나도 이제 힘들다. 이렇게 통보하시고 주식 댁에서 컴퓨터로 주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번호는 안목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죠? 트레이닝의 결과물이 원샷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초보였다. 쌍 꼭대기만 따라갔다 안 갔다. 여러분 본인이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죠? 본인이 남겨보십시오. 지금은 제법 잘하세요. 트레이닝의 결과라고요. 반년 동안에 트레이닝, 무료 트레이닝의 결과라고요. 반년 동안에. 그죠? 자, 구독 누르고 너무 오래 있었네. 그죠? 자,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닥터K는 B급 감성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식계 싸이, 그리고 팻놈만 팹니다. 주식계 마동석, 내니 눈따,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